안녕하세요. IT 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정한 IT 기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등이 모여 로비 그룹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우버 등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를 늘린다고 합니다. 로비그룹은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 당선인은 전기차 구매를 위한 새로운 리베이트와 세금 인센티브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기남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기차들이 출시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기남도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폰 14가 접히는 방식으로 출시될 수 있으며, 현재 주요 부품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2022년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은 접히는 방식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미 시제품의 제작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접이식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늘 그렇듯 애플의 제품은 나와봐야 정확한 걸알수 있겠죠? 과연 디자인의 애플이 어떤 디자인의 아이폰을 가지고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뱅크샐러드가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 및 환급액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 출시했다고 합니다. 뱅크샐러드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환급액 계산 외에도 연동한 카드 및 현금 등 지출 내역에 기반한 연말정산 팁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비중이 너무 높은 사람에게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무려 7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아기남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연말정산 전에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린 기사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블러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IT 기사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